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너무도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이 3번 문제는 2차 실기 때도 자주 등장해서 물어보는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지금 문제가 뭐가 주어졌냐면 객용변압기 PT하고 객용변압기 CT가 주어졌어요. 자, CT하고 PT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자, CT는 참고적으로 이쪽에 1차측 고압측이란 말이야. CT는요. CT는 이렇게, 그죠? 1차측에다가 직렬로 이런 식으로 해서 CT를 갖다 설치해 놓는단 말이야. CT. 그럼 얘가 1차절로 I1이고 얘가 2차절로 I2죠. 참고적으로 이 CT의 2차절로는 정해져 있어요. 규격이. 얘가 5A야. 그래서 이렇게 CT 통해서 1차의 대전류를 2차의 소전류로 바꿔줬단 말이야. 그러면 CT 하는 역할은요. 이렇게 낮은 전류로 바꿔줘서 우리가 계측기, 뭐 전류계라든가 아니면 보호계정기에다가 우리가 연결하는 게, 즉 CT 하는 역할은 1차 측의 대전류를 2차 측의 저전류로 변성해서, 그죠? 2차 회로를 갖다가 약전류, 저전류로 갖다 공급하는 기기가 바로 CT란 말이야. 근데 요 CT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요 전류계를 갖다 교차하고 싶다. 교차한다고 해서 요걸 갖다가 전류계를 갖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떼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요 개방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개방 상태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 2차 측 임피던스가 우리가 회로에서 개방이란 것은 임피던스가 무한대 값을 갖는 거거든. 그럼 무한대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2차 회로의 V는 우리가 Z의 I니까 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니까 2차의 고전하면 6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개방 상태에서 우리가 CT를 갖다 다루게 되면, 점검하게 되면 2차 측의 고전하면 6이 되면서 CT가 파손되는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CT를 갖다가 조작할 때, 점검할 때 반드시 요 전류계를 띄기 전에, 제거하기 전에 2차 측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요 단자 사이를 갖다가 다른 전선으로 도선으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쇼트돼 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 전류계를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락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Z2가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2차 측 전압이 0V가 6이 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CT는 우리가 조작할 때, 점검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먼저 2차 회로를 단락한 상태에서 조작하라. 자, 참고적으로 PT라는 건 뭐, PT라는 것은? PT라는 건 일종의 소형 변압기죠. 그죠? 일종의 소형 변압기란 말이야. 그러면 PT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요 PT라는 게 2차 측의 대전압을 2차 측의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우리가 전압계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보호계정기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PT는, 만약에 이 전압계 교체하고 싶다. CT처럼 단락을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 CT 2차 측에 대전류가 흘러버려. 상당히 높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전류 때문에 이 PT가 어쩌면 손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PT 우리가 조작할 때는 어떻느냐? 반드시 2차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2차책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방시키면 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죠. 개방시키면 임피던스가 Z2가 무한대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2차책에 고점이 생기지 않나요? PT라는 것은 전압을 갖다 변상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고전압에 견디게끔 저런 설계되어 있단 말이야. CT는 대전류에 견디게끔 저런 설계되어 있고요. 따라서 PT는 2차측이 임피던스가 순간적으로 무한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2차측이 저전에 견뎌낸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CT는 점검할 때 2차측을 뭐 한다? 반드시 단락을 시킨다. 그 반면에 PT는요. PT는 2차측을 점검할 때 반드시 개방을 시킨다. 즉 CT하고 PT는 점검 순서가 반대다. CT는 단락이고 PT는 개방이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뭐겠어요? 옳은 것은 원래 정확한 게 설명한 거는 CT는 단락시키고 PT는 개방시킨다가 보기가 있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 1번, 2번, 3번, 4번 항목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CT는 단락시키고 PT는 개방시킨다는 항목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상의 답은 뭐겠어요? 1번에 CT만 단락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 보기에서 PT는 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즉, 요 3번과 4번이 PT를 물어봤지만 이건 전부 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1번에 CT만 단락시킨다가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제가 아주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역률 개선시키잖아. 그러면 역률을 개선시켰을 때
한전에서 우리가 종합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자, 왜 역률을 개선시키느냐. 역률을 개선시켰을 때 얻는 효과 네 가지.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항목이 전력 손실이 감소되더라. 이게 역률 개선 목적의 주목적이야. 주목적.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좀 변형해서 역률 개선시킬 때 가장 큰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항목 중에서 전력 손실 경감을 갖다가 바로 찾아야죠. 이게 가장 큰 주목적이고 효과고. 두 번째가요. 전압 강화 내지는 전압 강화 및 전압 변동률. 전압 강화나 전압 변동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화 및 전압 변동률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전력 손실하고 개통해서 전압 강화 같은 거는 좋은 게 아니야. 작으면 작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률 개선시켰을 때 얻는 효과가 전력 손실 감소, 전압 강화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러면 역률 개선시키면 이렇게 전력 손실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설비 용량, 우리가 쓸 수 있는 설비 용량의 여유가 그만큼 증가하더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에 그만큼 여유분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는 정기적 효과는 아니고 한전에서 여러분들이 역률 개선시키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기요금 전략. 전기요금 전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한전에서 여러분들이 역률 개선을 갖다가 90% 기준했을 때 1%씩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에서 1% 깎아주게 돼 있어요.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반면에 90%에서 역률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그때는 1%씩 전기요금을 갖다가 할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제도야. 자, 어쨌든 요 역률 개선 효과 네 가지. 전력 손실 감소, 전압 강화 감소, 설비 용량 여유 증대, 전기요금 전략.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1차 때 필기 때도 물어보지만 2차 실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야.